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긴급 속보 하나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게 중국 참 대단하네요. 참 이거 큰일 났네요. 예. 중국인 22명이 오늘 새벽 1시 53분에 말이죠. 대천항으로 밀입국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야, 이거 문재인 정권 같았으면요. 걸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잡지도 않았을 거예요. 야, 큰일 날 뻔했습니다. 22명이 떼거리로 밀입국을 하다가 우리 해경에 걸렸습니다. 자, 관련 내용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인 두 명이요. 또 실탄 세 발을 가지고 인천공항을 출국하려다가 또 적발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공항만, 그야말로 이 비상사태에 돌입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요, 이 광주 전남 지역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친명계와 비명계의 공천 경쟁이 이제 불을 붙었습니다. 경쟁이 아니요, 전쟁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명계와 친명계가 이 중앙당에서는 물론이고, 이제 지방에까지 확전되고 있는 추세가 아니냐. 그래서 비명계에 대한 친명계의 공천 학살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 하면요, 호남민심을 바로미터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 1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일보의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 홍익표가 장난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균용 지금 이제 이 인준 이 가결이 6일날 있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의총을 열어서 입장을 정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부정적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서 뭘 지금 내세우고 있느냐? 지금 이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후보자는 뒤로 밀어놓고 일타로 이균용을 희생물로 삼고 있다, 이런 괴담을 또 퍼뜨리고 있습니다. 야, 이게 말이죠. 민심이 무섭기는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민주당의 이 모습을 보면요, 철양하기 짝이 없다. 불쌍하네요. 이제 뭐 비판하기 전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이 장제원 우리 민주당 우리 국민의힘 사실상 이제 뭐 그동안에 실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2선으로 후퇴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조금은 조용해졌죠. 그런데 지금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사자성어를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북측이요, 예, 북한이 드디어 우리 한국을 갖다가 괴뢰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네요. 자,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방 지역을 시찰하면서 1초 기다릴 것도 없어 그냥 가차없이 바로 보복해, 요 말이 자극을 주지 않았나. 그리고 아시안 항저우 게임에서 북한 대표단의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들어가면 이제 김정은한테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성맹세 차원에서 괴뢰라고 하는 또 용어를 쓰지 않았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래서 관련 내용을 하나씩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보령, 이 대천. 대천이면요, 제 고향 바로 옆에요. 서천이가 이제 대천이니까 말이죠. 야, 이 중국인 22명이 떼거리로 지금 예, 밀입항을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한 명은 육지로 도망을 갔고, 이 선박에서 내려가지고요, 22명이 전부 헤엄을 쳐서 지금 예, 들어왔어요. 아주 대담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령경찰서가 비상에 걸려서 이 사람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다. 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보령해양경찰서네요. 보령. 그냥 보령경찰서가 아니고 보령해양. 그러니까 이제 해경인 거죠. 보령해경에서 이 건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언제 발생했느냐? 오늘 새벽 1시 53분에 보령시 신읍동 남서방 해상에서 미확인 선박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 해경에서 이 첩보는 누구한테 받았느냐? 바로 군으로부터 첩보를 이첩받고 즉각 출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천항 인근 해상에 이 선박이 멈춰서가지고 이 선박에 탑승한 22명이 바다에 떠들어 해안까지 헤엄쳐서 밀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저이 멕시코하고 이 미국 국경에서 멕시코인들의 생명을 걸고 두르지 않습니까? 미국 쪽으로.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경군 경찰이요, 해상에서 수영 중이거나 육지로 올라온 이 사람들을 차례로 전부 다 붙잡았고, 이들 가운데 이한 명은요, 택시를 타고 경기 안산까지 도주했는데 이 안산으로 도망간 한 명도 결국은 경찰이
잡았습니다. 자, 우리 경찰의 이 수색작전 아주 평가해 줄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잡고 보니까요, 이 22명은 모두 중국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배, 그러니까 이제 중국 선박 아니겠습니까? 이 선박은 중국 쪽으로 다시 도망간 상태이고, 그래서 해경에서는요, 군과 협력해서 경비함정 항공기를 출동시켜 갖고 도주 중에 있는 선박을 추적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반드시 이 선박을 추적을 해서 예인해 와야 될 것이 아니냐, 나포해 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해경에서는요, 이 22명 전부 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해서 이 관련 내용을 수사할 예정으로 있고요. 중국에서 출항한 선박을 타고 중국 국적자들이 미리 북했다. 그리고 이제 미리북 경로하고 이유, 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 그 중국에서 말이죠. 중국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시진핑 체제의 위기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보도는 뭐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유의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바로 이번 중국인들의 이런 밀입국 시도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민주당 그동안의 중국 이 숭배적인, 그렇죠, 굴종적인 대중 정책을 써온 민주당과 문재인, 반성하라, 한마디로. 예. 이러한 중국을 중국에게 속수무책으로 혼밥 신세를 하면서도 좋다고 헬렐레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몽이 뭔지도 모르면서 중국몽을 지지한다. 이거는요, 이 대한민국 대통령, 야, 이 정도로 무식한 게 바로 문재인이에요. 아니, 중국몽을 지지한다라는 얘기는요, 외교적으로 보면은 중국몽이 뭡니까? 2050년대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1등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을 제끼겠다. 미국을 이제 딱 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한미 동맹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한미 동맹을 저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 중심의 단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국제사회로 딱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건데, 이런 미국을 배척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내용도 모르면서 중국몽을 지지하겠다고 그놈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무식이 말이죠. 극치에 달한 순간이 바로 이게 뭐냐? 중국몽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중국몽. 야, 중국몽이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나 꿈꿨어, 중국 꿈꿨어, 시진핑이 꿈이야, 이 정도만 알아듣는 모양이에요. 그냥, 야, 이런 무식한 문재인이. 자, 이걸 보십시오. 이러한 중국을 갖다가, 예, 이 중국을 문재인이가 껴안고 살았으니 5년간을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뭘로 봤겠어요? 그러니까 예, 김정은이 수석 대변이야 이런 소리나 듣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이 정도로 일단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렸고, 미국인들 두 명이 말이죠. 인천 공항에서 실탄을 갖고 출국하다가 걸려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명이에요. 하나는 일본으로 가고 하나는 미국으로 가고, 그래서 출국하려다가 걸려 들은 겁니다. 자, 참그 심각한 우리 이 항만과 그리고 공항의 경비 태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인천 공항 경찰단에서 최근에 말이죠, 미국인 국적의 60대 A씨하고 40대 B씨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래서 60대 A씨의 경우에는요, 지난 9월 23일 날 오후 3시에 제2 여객터미널에서 가방에다가 권총용 실탄 두 발을 소지한 혐의고요, 시애틀 항공기로 탈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40대 B씨의 경우에는 22일 날, 하루 전날입니다. 저녁 6시에 이 터미널에서 기내 수화물에다가, 그러니까 앞에 미국인 60대는 가방에다가, 그리고 이제 B씨 40대는 수화물에다가 권총 실탄 한 발을 갖고 있던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 40대 B씨는요, 도쿄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실탄이 발각이 됐는데, 실탄 보유 사실을 몰랐다, 요렇게 밝히고 있어요.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실탄을 갖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들 두 명이. 야, 잠잠히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 미국인 두 명은요, 일단은 출국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야, 이거 출국시키는 게 맞는 건지, 이거 법률적으로 말이죠, 좀더 엄중하게 다뤄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이 공항에서 미국을 출국하려다가 이런 사태가 발견이 된다? 절대 출국 안 시키죠. 딱 잡아놓고 철저하게 수사하죠. 그래서 한미 관계가 아무리 우호적이라 하더라도 범법자에서는 법에 따라서 원칙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법 외교, 예, 이런 거, 철저한 주권주의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대한민국 국법을 지켜라, 예, 준수하는 가운데
이 미국인이든 국적과 불문하고요. 자, 우리는 속지주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광주 전남 민심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재명인데 말이죠. 이 이재명한테 공천을 받으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일단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친명계의 대대적 약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광주 전남의 경우를 지금 보면, 이 동아일보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친명계들이 아주 여론에서 거의 싹쓸이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역 비명계도 지금 이 제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서, 비명계와 친명계 간의 일대 지금 충돌이 불가피한 이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원에서 최초로 이걸 보도하고 있는데요.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영석 민주당 의원은요, 추성민 씨는 단연코 이재명이었고,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아주 안심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재명의 단식 농성에 동조해서 동조 단식 농성을 했다는 사람들, 이 그다음에 영장 이 실질심사를 앞두고 친명 쪽이 바람잡이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지지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중앙당과의 연결이 훨씬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천권 이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광주 전남의 경우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요, 이재명이 블랙홀처럼 모든 대화의 중심에 있고, 영장 기각을 계기로 해서 더더욱이 이 친명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동조 단식, 또 천막 농성, 이런 연대 투쟁했던 친명계 입지자들이 입지 친명계의 입지자들인 이 시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범친명계까지 합치면은요, 광주 지역에 현역 의원 총 8명 중에 한 4, 5명 정도가 친명계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한 민영배 의원, 광산을 필두로 해서 이영석 의원, 북극을, 이용빈, 광산갑,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변인으로 새로 발탁된 윤영덕, 동남갑, 그다음에 북극갑의 조섭,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한 지금 이제 지형에 놓여 지형을 이제 챙기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비명계들이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친명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이 광주 전남 지역의 정치인들을 보면은요, 동남갑은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 동남울은 김성환 전 동구청장, 그리고 이정락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광주 운영 위원장이 친명계로 분류가 되고요, 서구갑은 강의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 서구을은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그다음에 최희용 전 참여자치 21 공동대표가 친명계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북구갑의 경우에는 정준호 변호사, 그 다음에는 북구을은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 조현환 광주 전남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 광산갑은 이대명 당대표의 법률특보를 지낸 박균택 법률특보를 맡고 있는, 그리고 요즘 대동에서 수행해서 검찰 조사에 입회했던 박균택 변호사, 그 다음에 광산을은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친명계로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요, 친명계들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어서 지금 비명계들이 굉장히 지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이 친명계들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해서 비명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굉장히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권을 둘러싸고 지금 광주 전남 쪽에서의 이 갈등,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말이죠. 이 광주 전남은 뭐 공천 받으면 무조건 하고 100% 거의 뭐 99.99%가 다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런 싸움질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인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해서 이제 홍익표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잖아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말이죠,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균용 후보자는 그냥 희생타로 보고 있다. 진짜 후보자는 뒤에 지금 나 숨어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이균용 후보자가 이번에 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후보자는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별 타격이 없다. 요러한 소문이 돈다고 하는 것을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공개를 했어요. 야,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욕하는 방법도요, 참 여러 가지예요. 예, 아, 이건 좀 상당히 심한 가짜 뉴스, 괴담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거꾸로요, 이게 이런 가짜 뉴스를 가지면서 공개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이러한 인물을 계속 보내면 제2, 제3의 후보라도 전부 부결시키겠다. 그래서 이 사법부 공격도 문제지만은 부적절한 인물을 내세워 갖고 공황 상태에 사법부로 빠지도록 하는 거, 요거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야, 이 김명수 좌파 수장이 물러나니까 별 괴담을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당당하게 공격을 하려면 당당하게 좀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제원 의원 관련 뉴스를 말씀드리겠는데, 장제원 의원이 오래간만에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바로 최근에 말이죠, 이 통도사 방장 스님인 조계종의 종정, 성파 방장 스님으로부터 글을 받았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SNS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성파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장 의원을 생각하면서 썼다며 준 글이 뭐냐? 맹금음조, 아유, 한문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집궁 대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금이요, 맹렬한 새죠. 그러니까 이제 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예, 음조예요, 음조. 그 다음에 집궁 대토, 그리고 활을 궁을 잡아라, 이거 잡을 집자. 궁을 잡고 대토, 토끼를 기다려라. 그냥 궁을 잡고 활을 잡고 토끼 기다리면 토끼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큰 뜻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장의원이요, 장의원이 이제 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기고 활을 잡고 토끼를 기다리는 뜻이다, 그러면서 큰 스님의 가르침 깊이 감사드린다고 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 윤핵관할 때 한참 셀때 이제 장성동, 그다음에 이 권성동과 장제원, 이 둘이 이제 윤핵관 친윤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직을 쭉 맡았죠, 출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말이죠, 이 실세들이 지금 실세 이 구도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네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 부총장, 그다음에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신친윤 3인방이 예, 지금 내 부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장제원과 권성동 이선 후퇴설로 여권 내 권력 지역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지금 루머가 정치권에 꽉 지금 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장제원 의원이 모를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발톱을 숨기고 때를 긴다라고 한 거, 이거는 예사롭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22대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잠겨 있는 듯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등샤오핑의 경우에는 예, 도광양회라는 말을 내놨었죠. 도광양회, 이건 이제 외교 전략적 측면에서 내놓은 얘기인데, 즉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거죠. 요거하고 이번에 이제 이 성파 스님이 쏟았다는 이 사자성어, 요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맹금음조 집궁대토, 즉 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기고 활을 잡고 토끼를 기다려라, 이러한 이 사자성어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마지막으로요, 이제 북한 측 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이 북한 측 동향을 보면은요, 우선 지금 이번 이제 항저우 게임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의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평양에 들어가면 뭐 당연히 징계받고 또 처벌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맹세를 해야 된다, 충성맹세하는 방법의 이 먹잇거리 중에 하나로 이제 국호를 들고 나왔어요. 북측 북한 이런 말 쓰지 말고 DPLK라고 하는 정식 국호를 써달라, 이겁니다. 이런 얘기를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심한테 대들면서 욕설하고 이 주먹질까지 하려고 하는 이 북한 선수, 이 매너, 이게 지금 현재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아주 더러운 먹칠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언론에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자료 화면을 통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거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에요. 자, 여러분들 뭐좀 보이시라고 자료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자, 여기 사우스 코리아 해놓고서 괴뢰라고 써 있죠. DPRK 조선.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을 말이죠. 더군다나 이 스포츠 게임,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는 아주 빅빅 스포츠 게임 이 장면을 중계하면서 괴뢰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한국을 괴뢰. 예, 그리고 북한 선수단, 이거 보십시오. 이게 북한 제 축구 선수단인데, 이 사람이요, 김경석이에요. 지금 이 일본하고 북한전에서 지니까 이렇게 주심한테 욕설을 하고 대놓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이눈 보십시오. 눈. 야,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자,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여자 축구. 여기에서 이제 북한이 이겼어요. 4대1로. 우리 괴뢰라고, 우리 한국을 괴뢰라고 썼지 않습니까? 자, 요런 내용을 북한 중앙방송이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굉장히 지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지금 이 국제사회로부터 어마어마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북한의 이 선수단, 대표단의 이 동정, 이거가 정말 나라 망신을 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 즉, 북한의 이 한계를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씁쓸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북한 여자 축구 이 대표 이 얼굴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이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야, 제가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여기 지금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요 사람이 말이죠. 이게 왜 북한이라고 안 하냐? 그래서 항의성 기자회견에서 항의성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자 축구 대표인 리우일 감독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정말 그야말로 북측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노동당 일당 독재체제의 성격이 어떠한지, 얼마나 잔인한 정권인지를 우리가 한순간에 알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또 이어지는 오후 방송도 계속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